오늘 부랴부랴 오인실에서 가랑코에 삽목했던 거 끄집어냈고요. 2022년도 2년 전입니다. 2년 전에 7월 31일 날 짧은 영상 올린 거 있었고, 요거는 2022년 9월 5일 날 영상 올렸던 건데요. 가랑코에 칼란디바 꽃꽂이, 잎꽂이. 그래서 이 가운데 잎꽂이 했던 거는 쇼츠로 결과를 올려드렸었고요. 그리고 요거 댓글 주신 분이 있어서 결과 영상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없어요. 이 결과를 안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요. 약 7분 43초 영상에 그 당시 요령이 나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뿌리가 엉켰습니다. 엉킬 정도로 잘 됐고요.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일장이 해의 길이가 아주 짧아졌기 때문에 국화처럼 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. 꽃이 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따뜻한 데 두셔가지고 볕 있는 곳에 두셔가지고 잎을 좀 튼튼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꽃이 아주 잘 옵니다. 그 다음에 이 다음번 영상으로 요거는 그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삽목을 했지만 불꽃이도 요게 한 열흘이면 또 발근이 됩니다. 이거 흙에다 해도 뭐 열흘, 그래서 20일 물꽂이를 해도 열흘 정도면 발근이 되니까 그 제가 이제 물꽂이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요 영상 다음번에 올라가는 거를 올려 드릴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. 지금 시기에는 웬만한 것도 물꽂이가 오히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잘 됩니다. 네, 이것으로 결과 드렸고요. 앞으로는 가급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를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이나 그렇지 않으면 최종 화면에 올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. 예, 의외로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. 취목도 그렇고 해서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결과를 꼭 첨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하루 되십시오.